아, 그 남자가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서 기차를 놓친다면? 그럼 he lost the train. 어, 트레인을 lost 했다고 하지 않고 놓친 거는 missed 했다고 해요. 아. miss 했다고. 오늘 우리 엄쌤과 함께 공부해 볼 것은 바로 뭐냐면 어,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그냥 변회로 한번 해본 거고요. 교과서요? 교과서입니다. 세가형 이번엔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세가형 이번엔 나오지 않지만 네. 제가 번외로 준비해 본 것은 네. if는 이미 옛날에 일본에서도 배웠어요. 그런데 네. 오늘은 if 앞에 뭐가 붙을 거예요. 뭐냐면 what if. what if. 어, what if가 붙을 건데 우선은 what if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주어 동사를 우선 넣어야 되고요. what if 네. 뒤에는 네. 주어하고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아니면 had pp가 되는 과거 완료인지에 어.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자, 우선은 이제 현재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제일 쉽게 I am sick. 나 아파요. 그걸 넣어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음표가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 앞에 마시로 시작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서 What if I am sick? 보통 이제 if 뒤에 현재형을 붙여놓으면 뒤에 또 미래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조건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놓으면 내가 아프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정말 궁금한 거야. 내가 진짜 아프면 어떻게 돼? 그 뒤에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정말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아픈 일이 발생을 하면 이 뒤에 어떤 일이 잇따르게 될 건지 진짜 단순히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f랑 똑같아요. if 조건의 if랑. 그런데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조금 더 길게 해보려고 제가 네. after I get vaccinated 했어요. vaccinated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백신을 맞는 거? 백신을 맞는 거예요. Get vaccinated가 백신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what if I'm sick after I get vaccinated? 이러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백신 맞고 아프면 어떡하지? 근데 정말 그걸 우려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하고 우려하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 아니 아니요.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될지 궁금한 거야. 어 정말 백신을 맞고 내가 아프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어떤 심텀이 일어나게 될까?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야 정말 궁금한 거야. 그 어떡하지가 아니네.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다 뭔가 걱정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잇따를 수 있는 뭔가 리액션은 너가 아프면 뭐 119를 불러야지 뭐 뭘 해야지 뭐 어떻게 뭐 손이 어떻게 되겠지 팔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뭔가 그 아프고 나서의 증상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일어나게 될 뒤이어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더 해볼게요. 만약에 걔가 노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what if you say no? He says no. He says no? What if he says no? 그럼 걔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에 이렇게 하자 했을 때 what if he says no? 걔가 노하면은 이거 지금 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이거 안 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가 대학을 안 간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what if he say he says he says that he's not going to university. 맞았어요. 그래서 what if he says he's not going to university. He's not going to a university. 걔가 대학에 안 간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엄마가 걔를 뭐 직장을 뭐 어떻게 해줄 거래? 뭐 걔가 그런 직장을 잡게 될까? 정말 걔가 안 간다고 얘기하고 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엄마가 그거 알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What if my mom knows it? 맞았어요. 그래서 what if my mom knows it? 그러면 우리 엄마 그거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엄마 화내실까? 엄마가 뭐 당장 뭐 집에 들어와 뭐 이렇게 하실까? 그 뒤에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하나 knows 뒤에 이번엔 또 길게 붙여볼까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 학교 안 간 거 알게 되면 학교를 안 간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 간 걸 알게 되면? 내가 오늘 학교를 안 갔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미 알게 되는 거는 이제 knows인데 안 갔다라는 건 이미
아까 거잖아요. 과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what if my mom knows I don't go to school? 어, don't 아닌 과거인데. I didn't go to school. 맞았어요. 그래서 what if my mom knows? 알게 되면 엄마가 아직은 몰라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알게 되는 사실이 내가 이미 학교에 오늘 안 간 거예요. 이미 안 갔다는 사실은 과거잖아요. 그래서 what if my mom knows that I didn't go to school today? 오늘 내가 학교에 안 갔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면 엄마가 어떻게 하실까? 나를 혼내실까? 쫓아내실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현재로 했잖아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이런 느낌일 때는 뒤에가 현재가 와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언제 그거 써요? 걱정할 때? 걱정해.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한 거야, 땡겨서.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렇게 안 됐어, 심지어. 그런데 괜히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우리 옛날에 if 쓸 때 가정법 썼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썼냐면 내가 길 가다가 걔를 만나면은 걔 가다가 뭐 BTS의 누굴 만나면은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뭔가 상상을 하거나 가정을 할 때 말은 현재처럼 하지만 과거, 과거로 썼었잖아요. 똑같아요. 이번에는 I am sick이었던 거를 I was sick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도 앞에가 이렇게 됐으니까 똑같이 바꿔서 과거로. 과거로 맞춰줬어요. 그러면 옛날의 가정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내가 아직 아프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프게 된다고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진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딱 요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내가 백신 맞은 후에 아프게 되면 됐다면 아니고 아프게 되면 어떻게 했지? 이 문장인 거예요. 이번엔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이런 문장들만 몇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나 그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럼 what if I failed? Failed the exam. 맞았어요. What if I failed the exam? 하면 나 그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건 거고요. 예를 들어 이건요. 내가 그 면접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면 what if I took 실수니까 made a mistake? 그 면접에서. In interview? In the job interview. In the job interview. 그쵸. So what if I made a mistake in the job interview? 하면 내가 그 면접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를 더 해볼게요. 좀 길게. 만약 걔가, 걔는 이제 남자로 해볼게요. 만약 걔가 늦게 일어나서 그 기차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What if he woke up late and missed the 근데 미스드의 드도 있고 더의 또 더도 있으니까 한 번만 발음해주면 돼요. He missed the train. 그렇죠. 그래서 what if he woke up late and missed the train 하면은 걔 늦게 일어나갖고 그 기차 놓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 상상해 볼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아직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니네. 네, 늦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몰라. 근데 거기다가 차를 놓치는 것지도 않는데 놓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과거 완료를 완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얘를 완료형으로 해야 되니까 우선 완료를 할 때는 무조건 had, 드가 필요하죠. 그리고 was의 PP형은 been.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했냐면 what if I'd been, 그래서 I'd been이라고 했고요. sick since, after 대신 since를 써봤어요. 왜냐하면 since가 되게 완료형이랑 잘 어울려서 네. I got vaccinated 했어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과거처럼 해주시면 돼요. 아, 과거처럼. 네. 그러면 내가 백신 맞고 아팠다면, 아팠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아픈 건 아니지. 얘도 똑같아요. 아픈 건 아니야. 근데 아예 이거는 과거처럼 가정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아프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아팠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면 백신 맞았었던 게 과거였던 거지. 그치. 백신 맞진 않았지만 그 어떤 이 상황이 과거였던 건 거잖아. 그치. 이미 과거였던 거야. 그래서 근데 맞았는데
아, 만약에 내가 백신 맞고 나서 아팠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얘는 그 뒤에 상황이 궁금한 거네? 그쵸. 근데 이거는 이미 상황이 엎질러진 거야. 엎질러진 것처럼 그랬었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그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랬었다면이라는 거 정말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된 거라고 생각하고 된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뒷말은.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더 해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 엄마가 내가 성적표를 잘 못 보게 꼭 이렇게 숨겨놨어.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내 성적표 봤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What if my mom, my mom has seen my 성적표, my grade? Grade 거 같죠. 성적표가 리포트 카드라 그래요. 아 맞다 했었는데 my report card 그쵸 그래서 what if my mom had seen my report card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미 성적표를 봤으면은 어떡하지? 이미 봤었으면 어떡하지? 봐버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햄버거를 먹지 말라고 이거 내 거야 너 건드리지도 마 그랬는데 불안한 거지 내 동생이 그 햄버거 먹어버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my what if my brother had eaten hamburger. 햄버거까지 하면 안 돼. 햄버거까지 하면 무슨 함부르크처럼. 아 그래. 함부르크의 영어 발음처럼 되는 거고요. 햄버거까지 해야 되나? 햄버거. 그래서 아니 버거. 버거. 그래서 what if my brother what if my brother had eaten my hamburger 하면은 내 햄버거까지 걔가 먹어버렸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만약 해. 헤드도 돼요. 두 번 나와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 보통 헤드를 줄여서 아이드, 히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I had burger. He had my burger. 이런 식으로. 자, 만약 걔 남자라고 치고 내 파일을 지웠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요? What if he had deleted my file? What if he had deleted my file? 하면은 걔가 내 파일을 지워버렸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썼던 if랑 굉장히 비슷한데 what으로 이제 해가지고 약간 네. 다른 느낌을 줘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아두시면 어떡하지만 붙은 거네. 네, 맞아요. 어떡하지? 그랬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붙은 거네. 네. 아니면 첫 번째 같은 게 어떻게 될까? What if he's late? What if he's late? What if he's late? What if I made a mistake in the job interview? What if I made a mistake in the job interview? What if I made a mistake in the job interview? What if my mom had seen it? What if my mom had seen it? What if my mom had seen it?